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신한은행 해외 영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 2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송승원입니다. 해설위원 정준입니다. 해설위원 김대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경기는 이제 팀전 8강 13번째, 14번째 경기였고 이제 30강 D조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8강 풀리그에서 상위 3개 팀이 프로팀들이 정령을 하고 또 아마추어 팀들이 각주전을 펼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단 한 팀인 DFI 블레이즈만 4승을 찍고 위로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아마추어 팀이 애결해서 프로팀을 잡아내는 상황들도 또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4패 이하로 떨어진 팀도 없습니다. 중하위권 아직도 온탁해요. 그렇습니다. 티켓팅 이 뭐 10초도 안 걸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네. 거의 뭐 한 번 새로 고침하면 끝나는 상황이 일어날 정도로 네. 많은 분들께서 특히 다음 주 경기에 또 이렇게 예매를 또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역시나 뜨거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언급하셨던 것처럼 아마추어 팀 중에 그래도 가장 탑은 피날레 e스포츠다가 거의 정설처럼 예선에서는 좀 나왔었는데 막상 지금 본선을 진행하면서 세비지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피날레 e스포츠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매치 하나하나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매치가 될 것 같은데 그 매치를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부터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바로 요거네요. 네, 오늘의 인증코드는 포인트 득템이 되겠습니다. 역시 오늘 밤 11시 59분, 23시 59분까지 입력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함께하신 여러분들 위한 다양한 또 이벤트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경기 피날레 e스포츠와 광동 프릭스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팀의 선수들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먼저 만나볼 팀 피날레 e스포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승 1패 5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승수를 쌓아야만 포스트 시즌 갈 수 있으니까요. 피날레 e스포츠가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이유는요, 사실 강다운 선수와 김호준 선수의 존재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분명히 팀전 좋은 모습이긴 한데 어찌됐든 아마추어 최강인가? 약간 네. 아직까지 의심이 좀 들어요. 기록상으로 평균 순위로는 아마추어 팀 최강이 맞긴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바스 조각을 이제 선택을 하면서 물론 피날레 e스포츠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동 프릭스기의 5명 선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승 1패, 현재 3위 랭크 중입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건 역시 이은택이 있는 아이템전 세트를 내주고 이재혁이 에이스 결정전을 패배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어쨌든 스피드전은요, 이재혁 선수가 그냥 치고 나가서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동 프릭스의 스피드전은 역시나 지금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는 평가가 있는 만큼 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이제 남아있는 숙제들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 사고를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백코인과 함께 출발하는군요. 예, 윤택의 몸은 주머니에서 코인을 항상 꺼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그렇게 했어요. 이번 시즌에도 코인잡이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네요. 이거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네요. 4%면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지난 애결에서 만약 광동 프릭스가 승리를 했다면 1% 혹은 2% 정도로 끝났을 것 같은데 그만큼 피날레 쪽에 많이 넘어갔네요. 그렇죠. 피날레 쪽에는 또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면으로 많은 분들에게 각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 시즌 한 팀씩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광동 클럽이라고 해서 프로즌, 악셀즈, 세비지가 지금 들어갔어요. 광동을 잡은. 그렇습니다. 그런 클럽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 위한 경기가 광동 프리시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피날레 e스포츠의 5명의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준, 윤서영, 이정우, 강다운, 박태민 선수가 함께합니다. 김호준 선수가 스피드전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죠. 현재까지 평균 순위는 3.67, 8위의 랭크가 되어 있는데 전체 8위이긴 하지만 아마추어 팀 소속 선수 중에는 1위의 기록이에요. 네, 김호준 선수의 활약도 당연히 눈에 띄고 강다운 선수도 워낙 특히 관심을 받아왔는데 확실히 이정우 선수가요, 팀 내에서 하이브리드 역할로서 많이 해줍니다. 스피드전에서도 안정감 있는 순위, 그리고 아이템전 넘어가서도요, 분명히 이정우 선수의 마지막 뭔가 돌파 능력 이런 게 많이 눈에 띄었었기 때문에 오늘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 확실히 좀 견제해야 돼 견제 대상 1호예요. 그렇습니다. 블레이즈를 상대로 해서도 이제 스피드전과 아이템전에서 각각 한 개의 라운드를 얻어낼 정도로 분명 어느 정도 지동을 좀 걸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겼다. 야, 그 와일드 카드전 위치까지 떨구겠다. 요 얘기거든요. 약간 놀란 건 세비지 선수들은 갑자기 와일드 카드전 간 거거든요. 준프로 갈 수도 있는데 세비지 선수들도 네. 놀랐을 거예요. 이 얘기 듣고 그냥 하나하나 다 밟아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의 그 피날레 e스포츠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광동 프릭스의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이 다섯 명 여전히 강합니다. 노준현, 유영혁, 이재혁, 송용준, 이은택이에요. 역시 스피드전에서의 원투펀치는 파괴력이 굉장합니다. 그 원투펀치는 이재혁 플러스 알파의 원투펀치가 되겠고, 노준현 선수의 그래피티가 요즘 정말 활약을 많이 해주고 있죠. 그래피티를 전체적으로 다른 팀들에게 한번 좀 던졌었는데 최근에는 기억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재밌고, 근데 결국 언급하셨던 것처럼 아이템전이에요. 이은택 선수의 아이템전 능력은 중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이런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데, 요즘 메타가 결국 마지막 막싸움이거든요. 네. 이 막싸움했을 때의 상황들, 결국은 광동에게 약간 약점이 있나 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굉장히 긴 글을 썼어요. 네. 긴 이유가 있겠지요. 지난 시즌과 같은 루트를 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확실해요. 네, 정말 광동 프리스 덕분에 리그가 항상 재밌었습니다. 자, 흥미로운 구도,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흥미로운 구도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듯한 광동 프리스, 그리고 피날리 스포츠의 피드전 밴픽은 이렇게 나왔어요. 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광동 프리스는 몸싸움에 강한 그래피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유일한 팀인데, 마왕의 초대 그리고 문승진은 초반부터 어마어마한 사고가 유발되고 또 저격을 할 수 있는 트랙이 되겠습니다. 광동 프리스는 이재혁 보내놓고 또 저격하려고 할 거예요. 상대적 강팀들이 공동묘지 마왕의 초대를 선호하긴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졌거든요. 이게 공동묘지 마왕에서 초대, 이게 초반에 사고 나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초대 우승자의 발언이었네요. 자, 과연 어떤 장면을 보여줬을까요? 아, 순간 정말 정준 정말. 자, 이제 첫 번째 라운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르테이와 스카이웨이가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합니다. 김우준 선수가 앞쪽으로 치고 나가서 조금 버텨줘야 됩니다. 그래야 뒤쪽에서 플라즈마가 익시디 쓰면서 약간 조율을 할 수 있어요. 네, 확실하게 초반에 푸시해주려다 보니까 송영 선수가 뒤로 쳐줬는데 그런 것 윤수영 선수 해줬습니다. 약 모두 100% 승률을 자랑하는 이 트랙인데 출발 자체가 피날 나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 몸싸움 한 번이 3명, 4명에게 파편이 뒤거지라 다운 좋아요. 유영역을 상대로 사실 플라즈마가 이런 플레이하기에 좀 괜찮거든요. 그걸 생각해본다면 강다운 선수에게 좀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강다운 선수, 상대편도 한번 떨궈주면 상위권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순위가 지금 아슬아슬하긴 하거든요. 강다운 선수가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방금 전에 복합 분전 코스에서는 이재혁 선수에게 접근을 해서 목사을 한번 걸었어야 되는데 무리하다가 실수가 나왔네요. 송영준 선수의 장점이죠. 초반 스타트 거의 푸시하는 역할인데 항상 7-8위에서 어느샌가 보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면서 가드라인 형성해주고, 이거 어렵겠는데요, 피날리 스포츠. 초반 출발은 좋았는데 첫 번째로 끝나는 순간 현재 그냥 완벽 퍼펙트입니다. 그만큼 사고 회복이 빠르고 또 이제는 아예 지면까지 완벽하게 쌓아놓은 광동 프리스라서 뚫기 쉽지 않죠. 거리 엄청 멀어요. 그러니까 송영준 선수가요, 팀전에, 개인전은 5.5 모드잖아요. 근데 네. 이게 팀전에서는 확실히 다른 선수들 약간 제거하면서 뒤에서 차근차근 올라옵니다. 평소 속도 되게 차분한데 경기를 하는 상대방 그런 느낌 안 들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보면 시야가 그만 넓다는 건데 지금 4위와 5위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강다운이 좀 많은 걸 해줘야 되는데 더욱 고향적으로 붙었거든요. 지금 익시드마저 활용을 해버린 상황이라서 이거 유영혁 입장에서 막기가 너무 편해요. 이게 하필이면 뚫어야 되는 선수가 유영혁 송용준 선수입니다. 이거는 강다운 선수라도요. 야.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중간 한번 쫓아내게 됐습니다만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강다운 한번 버티면서 3위가 올라왔고요. 그래도 일단 이 경기를 잡아내지 못해도 몸싸움으로 한번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의미가 있죠. 야, 강다운 한번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원투로 들어오는 광동 프릭스. 마지막에 갑자기 하면서 난리고요.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것이 다음 트랙에 어쨌거나 상대방이 1-2-3 만들어서 쉽게 1위를 밀어줄 수 있는 포지션을 깨놓은 거예요. 아, 굉장히 재미난 모습들이네요. 마지막에서 거의 직각이 안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강다운 선수의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왜냐면 강다운 선수도 사실 이제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가 팀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이재혁 선수가 1, 2, 4가 될 줄 알고 노준현 선수 앞쪽으로 빼놓고 본인이 2위로 들어간 건데 뒤쪽에 3, 4위가 터지면서 그 작전마저도 약간 실패로 돌아갔네요. 자, 강다운 선수의 그 저력 자체는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광동 프리스가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팬들은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라운드를 잘 따내고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 라운드 광동 프릭스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공동묘지 마왕의 초대 이재혁 선수의 트랙이 함께합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의 초반을 불타오르게 만들었던 건 역시 윤서영 선수의 블로킹 합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초반에 유리했었던 상황을 결국은 광동이
이게 주도권을 뺏어온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공동묘지 마왕의 초대는요 이렇게 초반에 가져가면 사실 정말 어려운 트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강팀들이 선호하는 거고요. 자 밑으로 쭉쭉 올라가면서 괜히 쓸데없이 초대라는 글자를 세게 얘기한 이유는 뭐 나 혼자 생각하는 그 오해가 아니겠죠? 네. 자 일단 이재현과 유혁이 원톱을 달리고 있어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이긴 합니다만 강남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 여기서 싸움 걸 게 아니라 안전하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이번 경기 답 없어요. 왜냐면 7-8등이 많이 멀거든요. 네.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면 강남 선수가 원투만 돌파해내면 좀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반대로 유영혁 선수는 그냥 강다운 선수가 들어올 것 같으면 막으면서 감속만 조금씩 지켜놓으면 되죠. 뭐 상위권 순위를 뭐 광동 프레스가 거의 많이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강다운의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파이팅이 더 필요한 건 동료들입니다. 네. 유영혁 선수가 넓게 돌았다가 안쪽으로 들어올 걸 미리 캐치를 하고 강다운 선수가 몸싸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럼 팀원들이 서포트를 내줘야죠. 유영혁이 갑자기 마음이 좀 바뀌었나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강다운 선수가 시드를 엇박자로 사용해주면서 먼저 치고 난 게 오히려 유영혁 선수에게 부담을 준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어렵긴 합니다. 7, 8위가 멀기 때문에 거의 고정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1위는 어쩔 수 없고 2, 3 만들려는 움직임들 보여줘야 돼요. 자, 노준현 선수가 윤서영을 좀 방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김우준 선수가 유영혁을 제치지 않는 이상 이거 7, 8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거 문제가 거든요. 원투가 아니고는 없어요. 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2, 3 언급하셨던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7도 어렵거든요. 어렵죠. 이거는 2-3 돼도 네. 오히려 그래서 방동 쪽에서 더 편하게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러면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부를 크게 만들어내서 2-3-5-7까지 유지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재혁은 본인의 트랙이 왜 여기 있는지 보여주네. 말도 안 되는 페이스래요. 한번 치고 나가면 진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재혁 선수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본인의 역할을 묵묵히 합니다. 러너로서 나의 역할은 그냥 1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재혁 선수가 한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팀일 때 생각해보면 약간 스위퍼형 에이스도 많이 했었거든요. 1초를 넘게 땡기네요. 와, 와 이재혁 진짜. 그러니까 정말 평균적인 기운이 좋습니다. 이재혁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기록을, 레코드를 뽑는 선수들은 정말 많은데 그러니까 이 선수 달릴 때마다 거의 최고 레코드에 근접한 기록을 뽑아내는 주행을 보여주죠. 옆에 치어프 이렇게 붙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데 네. 굉장히 다양한 장면들 좀 보여주셨네요. 통산 트랙 500승을 달성했네요. 방금 전에 유영혁 선수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1등을 해야 되는 형이 유영혁이었네요. 형은 여러 명이니까 네, 정말 데뷔한 지 오래 된 선수인데 꾸준하게 폼을 유지한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영혁 선수의 500승과 더불어서 이제 세 번째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날레 스포츠가 선택을 했습니다만 이 트랙 역시 이재혁의 트랙입니다. 홀리포스 하늘의 신전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역시 당연하게 이재혁 선수 밀어주고 다른 팀원들은 속도를 다시 붙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늘의 신전을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피날레 e스포츠 쪽에서 지난번에 블레이즈 상대로 선택을 했었는데 물론 패배하긴 했어요. 그래도 1렙 생각했을 때 그때 괜찮았거든요. 큰일났죠. 지금 노준현 선수가 떨어졌는데 송영준 선수가 왼쪽 라인을 탔기 때문에 같이 몸싸움을 해줄 수 없는 포지션이었거든요. 자, 당시 이재혁 선수가 트랙 코드를 얻어냈습니다만 결국 광동도 이 트랙을 얻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 어쨌든 그 구간에서 알키는 많이 붙여지는데 또 생각해보면 트랙의 장점이 좀 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언젠가 또 어느 순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싸움 이쪽으로 흔들어놨습니다만 이거 유영혁이 인코스 파고들면서 시드발 쪽에서 앞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했던 건데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김우준 위쪽으로 왔는데 유영혁이 언젠 처음부터 몸싸움을 좀 방해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팀끼리 한번 꼬였어도 되는 타이밍이었었는데 유영혁 선수, 이재혁 선수 순간적인 판단이 좋았었고 김우준 선수도 여기서 못 버텨요? 이러면 이재혁은 위쪽으로 달려나가고 유영혁 그리고 송영준도 붙었어요. 화면에 정확하게 잡히진 않았지만 송영준 선수가 상대방 총 밀어버리고 원투쓰리 완성하는 움직임이 예술이었네요. 와, 그 전에 유영혁 선수가 김우준 선수를 밀었고 그러면서 어느샌가 송영준 선수 한 번 더 그러다 보니까 이재혁 선수는 그냥 또 어택 주행입니다. 자, 뒤쪽으로 올라오는 이정으로 송영준이 마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혁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데 이정은 이걸 망가뜨려야 되거든요. 이정우 선수도 빠르게 가기가 힘든 게 송영준 선수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계속 하니까요. 라인이 신경 쓰이죠. 이거 완전히 뒤로 쳐지는 않았습니다만 속도가 좀 죽었죠. 그러면서 송영준 선수는 다시 빌드 회복해서 앞쪽에 가는 3, 4위 저격할 준비를 맞춰놨고요. 사고 회복이 어마어마하게 빨랐지만 지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투를 깨야 되는 그 인물을 갖고 있는 이정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피날레에서 1번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강다운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플라즈마가 먼저 뚫어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안 되거든요. 점프대 구간 가기 전에 유영 선수를 어떻게든 이재혁 선수를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싸움을 한번 걸어봐요. 피날레 그런데 강다운 성공인데요. 이거 최종 날아갔죠. 유영 크게 날았어요. 성공했어요. 강다운 직부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 이분들은 피날레 근데 송영준이 뭐야? 송영준이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여하게 먹겠는데요 피날레가. 강타운이 맞춰.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재원 들어왔습니다만 2, 3, 4위는 피날레입니다. 이재영 선수를 안전하게 점프대를 뛰게 하기 위해서 유현 선수는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던 피날레의 승리입니다. 와 정말 강다운 선수가 이런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려웠었거든요. 쉽지 않은 장면이었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상대 노련한 유영혁 선수를 상대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에 하필이면 점프대를 같이 뛰고 있던 송영준 선수가 부딪히면서 바깥쪽으로 밀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2, 3, 4까지 가능한 포지션으로 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한 방이 있다는 것을 피날레 e스포츠가 또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하면서 이렇게 시동을 걸고 있다는 거 본인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순위를 터뜨리면서 다니는 강다운이만 있던데 이거는 이정우 선수의 호흡도 좋았습니다. 카트바디를 생각하면서 순간적인 스위칭을 해줬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1대2로 한기기의 스코어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피날레 e스포츠 이어지는 네 번째 라운드 피날레의 선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비스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계속해서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이재혁은 언제나처럼 이재혁 하고 있는데 피날레 e스포츠가 지금 생각보다 강동프릭스의 몸싸움을 잘 버티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약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이재혁이 밀어치고 가네요. 야, 정말 기회였거든요. 피날레 e스포츠는 왜 이재혁 선수가 푸시를 못 받는 자리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그냥 혼자서 생존하고 치고 나가고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 속에서도 이제 피날레 e스포츠가 다시 한번 폼을 좀 찾고 있습니다. 이정호와 이번에 강다운도 상위권에 있어요. 네. 윤서영 선수가 송영준 선수의 몸싸움을 한번 이겨냈기 때문에 하위권에 쭉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순적 우위를 바탕으로 버텨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진짜 디테일한 건데 유현석 선수가 본인 라인을 보여도 이지혁 선수가 살 수 있게 라인을 좀 만들어주는 주행이 있었거든요. 그 이지혁 선수가 또 거기에 부담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합류되는 거 과정이 좀 긁었고요. 이거 반대쪽으로 빠졌던 강다운 선수의 판단이 좋았던 겁니다. 이거 도망가줄 수 있어요. 피날레 좋은데요. 강다운이 지금 이적 막는 가운데 올라오는 김우준이에요. 최근 평가가 운명의 갈림길을 한 번 주도권 가져오면 상대가 못 뱉는다거든요. 역전각이 거의 안 나옵니다. 라인이 없어요. 뒤따라가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ECD의 여유도 없습니다. 일단 뒤쪽에서 4위가 붙기 전에 이재혁은 앞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 혼자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선수 앞쪽을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평가인데 이걸 이재혁은 하나요? 정말 그냥 다 틀리네요. 이재혁이 이걸 만들어요. 그리고 광동이 노준현의 출입 유지한다면 탈출도 미적표! 여기 마지막! 어디 누구? 2, 3, 4 피날레! 아, 결국엔 노준현 선수가 인코스 찌르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재혁이 1위를 하고도 2, 3, 4 또 내주는 상황이 된 거고 피날레 e스포츠가 지금 몸싸움을 잘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피날레 e스포츠의 마지막 그 라인 없는 곳에서의 점프 드립할 때 판단이 좋았었던 게 이거 이지혁 선수에게 역전 당했다기보다 그냥 흘려준 느낌도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팀 먼저 끼고 있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미들 순위 괜찮으니까 차라리 주고 2, 3, 4 가면 돼 미들 순위 이러면서 굉장히 침착하게 플레이한 것 같아요. 결국 1위는 이지혁이 계속 내주긴 했었습니다만 이 세 번째, 네 번째 라운드를 선택했던 피날레 e스포츠 전술적인 그 선택이 옳았습니다. 2대2 독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피지컬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광동프리스가 지금까지 위기가 없었던 건 알지만 지금의 위기는 얘기가 다릅니다. 스피드전이거든요. 자 이제 광동의 선택 다섯 번째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일시티 숨겨진 지하터널 노준현의 트랙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김우준 빼고 이 사고를 약간 피하는 움직임. 이 정도면 거의 미션이거든요. 사실 프로 라이센스 할 때 출발부터 안 쓰기. 그런데 이거 유니스티 숨겨진 지하터널도 결국 이기관에서 만약에 순위만 잘 만들어내면 쉽게 가는데요. 약간 사고 슬쩍은 낙인 했었습니다. 노준현 잘 탈려가고 있고요. 나이블팩 하필이면 두 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7, 8위가 너무 멀어집니다. 이러면 여기서 조금씩 오히려 송영준 선수가 이제 라인 블록킹하니까 수거를 해치거든요. 탄력을 최대한 붙이면서 가야 되는 이종우 선수인데요. 그래서 광동 프릭스의 입장에서는 이 트랙이 전체 트랙 중에서도 가장 초반 사고가 많은 트랙이었기 때문에 가져온 건데 전략적 자체가 지금 제대로 통했어요. 사실 지금 2대1로 추격을 허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광동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상황인데 지금 이거는 압도적인 노준현과 이재영의 힘을 보이게 달려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중위권 올라오고 있어요. 이정호와 강다운도 아니 이거 2대4거든요. 이렇게 되면 강동프릭스의 송영준 유영혁 선수가 2대3 편안하게 하고 그러니까 노준현 선수도 이 트랙을 자신있어 할 만한 게 예전에 길드 시절에 그 월드 시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친선을 많이 하던 트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직구죠. 쉴 수 없겠죠. 야 흔들림 없이 밑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근데 위험 구간이 여기가 끝이에요. 이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근데 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는 치열해봤자 저 앞에 1, 2위를 어떻게 하냐 말이죠 이거를. 아니 거리 유지가 거의 지금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좀
정확하게 가거든요. 선수가. 그리고 이 두 명의 선수가 위치를 안 바꿨네요. 이것도 굉장히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노진호 선수도 이 트랙을 사실 이해도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냥 안정적으로 가고요. 강다운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거의 절망이네요. 따라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 다이너마이트가 붙어야지 터뜨리죠. 이거 아예 그냥 원거리에 있는 상황이라서 심지어 노준현 네. 이재혁의 주행 자체를 구경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을 붙일 기회조차 없었네요. 멀리 있으면 노준현과 이재혁 이렇게 원투로 들어옵니다. 정말 그렇게나 치열했던 상대방의 1위를 내주고도 2, 3, 4를 챙겨왔던 치열한 레이스를 펼쳤던 3, 4라운드가 무색할 정도로 5라운드는 압도적이었네요. 근데 결국 하드트랙이 이렇게 초반 순위만 잘 가져가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주행이 뒷받침되니까 이재혁이라는 선수는 언제나 실수가 없고 네. 거기에 노준현 선수가 그냥 완벽히 둘이서 원톱 하니까 그냥 이렇게 뒤로까지 뽑네요. 강동프릭스 입장에서 멘탈이 잘못 흔들렸다면 다섯 번째 트랙에서 사고 구간에 다른 선수들이 떨어져서 오히려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엔 집중력 끌어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재혁 선수는 평균 순위 1점대로 오늘 경기가 끝났을 때 가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이 뱀픽만 잘 되면 우리도 힘을 받겠는데라는 얘기가 저절로 나올 건데 피날레에요. 그러니까 광동은 이겼지만 피날레 저력도 있었던 1세트가 됐습니다. 아 1세트에 100% 승리를 가지고 있었던 피날레 입장에서는 만약 1세트 잡았으면 스코어는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 압도적인 스피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광동을 한 번 흔들어놨어요. 말씀해주신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스피드전에서만큼은 정말 위기가 없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놀랐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양 팀의 두 번째 세트 아이템전 에이스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박태민 선수가 들어오고요. 네. 데블레이즈전에서 상대방이 필승 트랙으로 여겼던 리버스 인천을 잡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네. 그래서 오늘 뭐 좀 아쉬운 건 인천을 좀 배나긴 했는데 박태민 선수가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사실 홈그라운드거든요. 인천 때문에. 네. 인천. 네. 그래서 현장도 거의 매 회차 다 오는 선수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 현장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도 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 선수가 지난번에 그 움직임 자체도 하프피날 e스포츠는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광동 프리스 언제나처럼 등장한 선수입니다. 노준현이 나가고 이은택이 나옵니다. 리그 초반에는 이은택 선수의 리벤저 슈퍼플레이가 굉장했었는데 이제 점점 상대방들이 이은택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적중률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카트바디 변화 한번 눈여겨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서든 그 리벤저의 단점들을 이은택 선수의 노련함으로 극복하려고 했었던 건데 결국 메타가 리벤저가 들어갔을 때 약간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은 또 어떻게 극복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을까가 궁금해지고요. 자 그러면 양 팀의 두 번째 세트 뱀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광동의 선택인 채굴장과 유격장이 눈에 띄는데 사실 이 두 개 트랙은 리벤저를 많이 운용을 했던 트랙입니다. 오늘은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동안 자석 타겟팅을 상대방 기왕에 잘못해서 승리를 상대방이 내주는 이런 장면들이 광동 프리스에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자석 싸움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요. 정말 광동은 세게 간 거고 피날레 e스포츠 변수 있는 걸 간 건데 이렇게 픽했으면 리벤저 꺼내들만 하거든요. 네, 어떻게 준비했을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미 좋은 기억이 있는 그 트랙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준비를 해왔을까요? 자, 양 팀의 2세트 첫 번째 라운드는 고정 트랙 코리아 천년의 경주가 함께합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케라우노스가 앞쪽으로 치고 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도 요즘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석을 받고 그리고 확률에 따라서 번개를 하나 챙겨놓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형이기 때문에 또 이제 주행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 좀 버텨주는 약간 어그로 가져가주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 피날레도 1세트 패배했습니다만은 본인도 이제 자신감이 생길만한 그런 2세트였기 때문에 2세트 초반부터 좀 몰아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송영준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박태민도 상위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험구간 안에 접어들었을 때 귀향들은 잘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자석을 하나씩 잘 챙겨놨기 때문이죠. 뭐라! 네. 이게 이어택이거든요. 네. 아 불꽃담 확률 확 올라갔겠는데요. 정수리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머리로 떨구느냐가 물폭탄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데 프로급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런 장면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죠. 굉장히 효율성 좋게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번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피날레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네. 상위권을 먹고 있는데요. 이재혁 선수가 앞쪽에 황금 자석 발동을 못 시키니까 상대방이 공격을 했을 때 뒤쪽으로 빠지면서 발동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약간의 컨트롤 미스가 나왔네요. 강다운 선수가 다행히 자석이 사이렌이 좀 나오면서 약간의 변수를 만들 수 있어요. 저렇게요. 자, 나와서 강다운 사이렌을 송윤주로 한번 돌려놨고 그 사이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유혁이 여기 이제 붙어있습니다. 강다운 바로 뒤쪽. 앞쪽으로 속도 붙였을 때 자물쇠를 이용해서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천사가 일단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기
여기서 만약에 뒤에 한 번에 묶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서로 약간 승부수 보거든요. 버텼죠. 그리고 물을 한번 뿜어냈습니다. 만약에 퇴출! 자폭 보고 이재용 선수가 황금 자석으로 버텨낸 상황이었고요. 근데 뒤쪽에 자석 참, 지금 잠번 다 있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송영준이 어떻게 쓰죠? 찍어놔야죠. 찍어놔야죠. 천사가 없어요. 천사가 없어요 지금. 일단 자석 찍어놓고 생각해야죠. 피날레도 자물쇠가 있긴 있는데! 자, 대신 자석으로 한번 버텨내고요. 네. 막, 어떻게 쓰나요? 막다운 안 하고 이재용 선수에 대해서 이재용 선수가 무린데! 무린데! 송영준이 털어갑니다! 캐러노스의 익시드 활용. 아, 네, 익시드 활용이었죠. 와, 마지막에 바리케이드가 약간 힘꺼였었던 것 같은데 근데 급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와, 이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보면 광동의 손을 좀 들어줬네요. 일단은 바리케이드 쪽에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고 맨 마지막에 송영준 선수는 속도를 붙인과 동시에 천사까지 활용을 했기 때문에 자폭 세레모니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 마지막 팀 바리케이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광동 프리스가 유리한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최근에 마지막에 어떻게 집중하고 일명 브리핑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좀 갈리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피날레기 좀 아쉽네요. 네, 이렇게 해서 과연 이 플리그를 마박 치시려면 좀 더 달려나가야 된다는 걸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라운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 라운드는 피날레 e스포츠가 선택을 했습니다. 동화 목욕탕의 개구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확실히 이은택 선수가 맷돌 탑승 이후에 피니시라인 직전에서의 자석을 서로서로 당겨주는 시너지를 굉장히 잘 내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은택 선수는 크게 뒤쳐져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선수가 아니고 약간 중성인권에 항상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확실히 팀적인 시너지가 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은택 선수가 그러니까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도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이 맷돌이 과연 얼마만큼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상위권의 강다운이 좀 빠져나가면서 실드 두 개를 확보하는 가운데 그걸 벗겨내면서 추격하고 있는 유영혁이에요. 그리고 하위권에 있는 송영주 선수도 저 자석을 이용해서 캐러노스를 당길지 아니면 귀향을 당길지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 미사일을 획득할 수 있는 순위를 좀 타주면서 맷돌은 거기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네. 자, 이것도 중간에서 한번 끊어내고요. 네. 이거 혼자서 약간 발동시키려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대체 언급하셨던 것,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스캔이 워낙 중요한데 와, 예. 다 끊기고 이러면은 그래도 직성구가 워낙 길기 때문에 또 금방 붙긴 하거든요, 트랙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많이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얼팔에 들고 뒤쪽에서 타이밍을 한번 노리고 있어요, 이형이요. 네. 여기서 들어오는 아이템이 실드가 아니었네요. 자, 이러면 강다운 선수가 못 가요. 네. 어차피 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 같이 조절해주면서 팀원들의 합류 괜찮아요, 피날레 e스포츠도. 공격 무기를 유영혁 선수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이어택이! 아니, 물 좋네요. 이거를 공격 다 먹었어요. 이래서 목욕탕의 개굴개굴이네요. 목욕탕에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아니, 여기가 승부 구간이긴 한데 사실 선수들이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안 당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칼 타이밍이었어요. 더블 목욕을 원하지 않을 때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재혁 선수는 이제부터 황금자석 마지막 한 방 기다리고 있어야죠. 혹시나 모를 변수를 위해서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있는 공태 우선 쓸 수밖에 없거든요. 자, 왜냐면 속도형이 많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윤서형이 급하게 올라가야 돼요. 윤서형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재혁 선수, 이현 선수 두 명이나 있는 가운데 뭐가 떴어요? 미사일도 한번 던져봐요. 자, 그냥 공격하고 우주선으로 약간 감촉이 되긴 했거든요. 저 토게크, 이은택! 이렇게 또 날려버리네요. 거기다가 또 잠궈놓고 공격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거 완전 이 목욕탕은 개구리 거가 아니라 이은택 건데요. 이은택 선수의 요즘 헬스 피지컬이 마지막 점프대에서도 나옵니다. 대단하네요. 피트니스 센터의 완성은 마지막 샤워 아니겠습니까? 네. 운동의 완성. 그리고 정말 정수리에 떨어지는 물도 무섭지만 발밑에서 터지는 물폭탄도 무섭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은택의 버블 샤워가 아주 기가 막히게 꽂혔어요. 이은택 선수가 요즘 1일 1운동을 거의 무조건 하는 선수인데 근데 진짜 템이 안 되면 몸으로 해결하는 아이템 에이스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프로팀들을 보면 이은택 선수가 그걸 또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템 상황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유영호 선수도 얼파를 두 개 들고 있었을 때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잘 참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해서 2대0을 순식간에 만들어내면서 지난번에 아이템 좀 흔들린 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그냥 빠르게 씻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좋은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프로팀들의 장점이죠. 물론 한두 번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런 약점들을 바로 그 다음 경기 이렇게 보완해서 나왔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라운드 광동 프리스가 바로 이 트랙을 선택을 했습니다. 광산 고속 채굴장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역시 맷돌. 역시 이 트랙은 이은택 선수의 정말 시그니처 트랙과 같은 굉장히 자신 있어하는 트랙으로 알려져 있죠. 정말 오래전에 나온 트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전을 오랫동안 즐긴 선수들은 모든 구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데 리벤저를 안 탔다? 이것도 역시나 그러면 마지막 싸움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 최근 메타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고민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박태민 선수가 한번 쭉 자석으로 당겨주면서 상위권을 올라왔습니다만 바로 뒤에 이지혁이 앞서 나갑니다. 일단 자석이 하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공격이 날아오더라도 황금 자석을 이용해서 이지혁 선수에게 붙어줄 수 있겠죠. 자 바로 지금 아마 곰템이 왔었기 때문에 상세를 하려고 겸사겸사 했었던 것 같은데 이은택 선수도 그걸 알아. 이지혁 선수가 혼자 외롭게 두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거든요. 자, 그래서 박태민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 천천히 이은택과 이지혁 선수가 원툴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잠번을 지금 그냥 할까라고 한번 고민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지름길을 그냥 가기 시작하면 약간 또 거리 차이 나거든요. 잠수할 때 두 개였었어요. 그렇죠. 두 개였기 때문에 일단 하나 먼저 써놓고 생각하는 거죠. 아, 다행이네요. 이거 그래도 이은택 선수에게 황금자석 타깃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버팁니다. 완전히 붙었죠? 뒤쪽에서 공격한 아이템이 쌓였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잠금 하나 이용해서 아예 그냥 결정타 꽂으려고 할 겁니다. 피날레는. 와, 근데 이지혁 선수가 더블킬 하면서 약간 불리할 수도 있었던 상황을 비슷하게 지금 합리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뒤쪽도 자 누군가가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송윤준과 윤서영이 자 그 사이에 일단 박태민의 발을 좀 묶어야 되는 이은택 선수인데 네. 뒤쪽에 이정도 왔거든요. 막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자석 발동시키면서 와. 가속을 붙여보려고 하는 거고요. 진짜 순위가 지금 딱 미사일을 획득할 수 있었던 순위라서 맷돌 입장에서 너무 좋았죠. 자 송윤준이 사이렌 돌면서 한번 붙긴 붙었는데 이정도 선수 아슬아슬하게 1위 유치죠. 이러면 이적 선수에게 황금 자석 줄 수 있거든요. 또 주나요? 일단 한번 당겨주는데 지금 타이밍 볼 거예요. 황제로 묶었어요. 간다운을 일단 그리고 천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아내면서 갈 수 있습니다. 천사가 있어요. 잠버린데 일단 탄력을 입고요. 자 거기다 혹시 모를 황금 자석 뒤에서 리필 지금 수급 다 받았고요. 황제 많아 이러면 어때요? 안동 이별이 없어요. 이거 대공을 막죠. 또 몸으로 막아요. 이은택 자물쇠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주선이 떨어져도 이렇게 이지혁이 들어옵니다. 진짜 맨 마지막에 잠금 들어가고 우주선까지 있는 상황이었지만 너무 늦어버렸네요. 아 마지막에 호흡이 정말 좋았었죠. 이은택 선수가 맷돌로 순위 타고 미사일 얻어서 자석 확보한 다음에 이지혁 선수 황금 자석 이거 쓰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완전 변수 없었어요. 정확하게 물폭탄 거리를 재서 상대방을 저격하고 우리 팀원에게는 자석 발동시켜서 시너지를 내주고 이런 움직임도 잘하지만 역시 아이템이 없을 때 그냥 몸으로 틀어막는 이런 센스까지 보여주는 이은택 선수니까요. 근육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이제 조직이 한번 살짝 파괴되고 난 뒤에 재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동도 지난번에 당했어요. 상처 입었어요. 그런데 그게 재생하는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줘요. 특히나 이 아이템전. 그렇죠. 와, 다 모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현장 오셔서 이렇게 포토카드도 얻어가시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많이 좀 힘들었을 거거든요. 지난 경기 한번 하고 나서 세비지의 패배 이후에는 그래도 선수들이 멘탈 잘 차리면서 오늘 경기 또 아이템 좀 훌륭하게 해내줬습니다. 그 긴 일기장을 좀 성공리에 마무리 졌네요. 네, 그리고 스피드전에서도 오늘 고생을 많이 했지만 오늘의 경험을 다시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한번 연습해서 더 강해져서 나타나겠죠. 네, 그리고 피날레 스포츠는 오늘 정말 잘했는데 약간 아쉬운 건 스피드전 정말 잘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넘어갔을 때 아이템전 넘어갔을 때 보면은 스피드 진 거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표정에서 오히려 더 잘한 건데 광동을 상대로 2점까지 따낸 거면 오히려 더 으쌰으쌰하게 기분 좋게 아이템전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따낼 뻔했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아쉬움 짙게 남았던 네. 것 같은 1세트인데 광동은 그런 부분에 흔들림만 봤는데 역으로 따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네. 흔들림 없이 2세트 아이템전에 3대0 완승을 기록했습니다. 상대방이 유리한 아이템을 이용해서 흐름을 좀 유리하게 가져오려고 하면 번번이 이은택 선수가 흐름을 끊어버리는 슈퍼플레이들이 나왔죠. 그리고 정말 이지혁 선수가 스피드전 아이템전 할 거 없이 마지막에서 피니시 1등 싸움은 정말 카트리그 안에서도 거의 독보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주행적인 측면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위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팀원들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또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막 그 와중에 1위도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냈거든요. 오늘 5개의 라운드 가운데 1세트 거의 네. 다 하지 않았어요? 1, 그렇습니다. 2등 했어요. 거의 다 1등 했죠. 네. 2등 한 번씩 하면서. 진 경기도 본인이 1등 들어가고 상대방 네. 2, 3, 4 먹은 경기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영혁 선수가 또 500번째 승리를 또 해내면서 진짜 다양한 기록들을 만들어내는 광동 프릭스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광동 프릭스가 지난번 패배 이후에 완전히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뷰 함께 지금부터 광동의 선수를 만나보시죠. 나를 위한 금융 부스터 2021 신한은행 헤이어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2 8강 13경기의 승자 광동 프릭스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송용준 선수를 자리로 모셔볼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용준 선수 오늘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다 이겨내고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스피드는 조금
아쉬웠는데 재혁이가 좀 말을 깨서 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계속 해줘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에 잘 딴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시즌 펼쳐졌던 스피드전 중에 가장 어려운 스피드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당황을 좀 많이 하셨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좀 스탑을 했는데 잘 안 먹히더라고요, 상대분들이. 그래가지고 좀 당황을 좀 한 두 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당황하는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습 위기였던 마지막 트랙 문숨지에서는 정말 뜨겁게 스위핑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떤 마음이셨나요? 제가 좀 살짝 쫄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맵은 좀 과감하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딴 것 같습니다. 진짜 송영주 선수의 활약 덕분에 스피드전 위기를 이겨내고 오늘 2-0 세트 스코어까지 만들어낸 광동 프릭스입니다. 사실은 개인전 시드까지 반납하고 팀전에 집중하고 있는 이번 시즌인 만큼 더 큰 응원이 송영주 선수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께 많은 응원 해달라고 한마디 전해주시죠. 저희가 저번 경기에서 그래도 아쉽게 졌지만 이제는 다시 제가 정신 차리고 꼭 지금부터 계속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오늘 송영주 선수의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다음 경기도 계속해서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짜릿한 승리를 거둔 유영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영혁 선수 오늘 6-2의 스코어로 승리 거두는데 성공했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아마추어 팀이 무서운가? 지난주부터 일주일 동안 느끼고 있습니다. 무섭다라고 표현해 주시니 오히려 현장에 계신 관객분들께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또 포인트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유영혁 선수가 오늘 팀전 트랙 500승을 기록했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그 의문의 환호가 갑자기 들리길래 뒤에 전광판을 봤는데 괜히 봤다 싶을 정도로 그때부터 떨리더라고요. 정말요? 그래도 의미 깊은 경기 그리고 6-2를 승리했기 때문에 좋은 날로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록이 김승태, 최영훈 선수에 이은 세 번째 기록이에요. 떨릴만한 그런 멋진 대단한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세비지전 패배 이후로 사실 회복할 기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점에 좀 집중해서 팀합을 맞춰봤나요? 사실 스피드는 팀원들이 너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했고 아이템전에서 조금 더 제가 각성하고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일주일 동안 좀 그 부분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추어 팀 중에서는 아이템전 강팀이라고 평가받는 피날레인데 3-0까지 만들어냈거든요.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사실 제 본인 스스로는 아직 100% 만족은 아니고 아직 10% 만족밖에 못했습니다.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큰 산처럼 기다리고 있는 매치업이 있습니다. 다음 경기가 DFI 블레이드 전입니다. 지난 결승 리매치인데요.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아직 풀리그긴 하지만 벌써 아이템에서 한번 휘청거렸고 스피드에서 한번 휘청거렸는데 그 상처들 회복하면서 더 단단하게 다음 주 경기 준비하겠습니다. 네, 더 끌어올린 팀합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강 13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광동 프릭스 선수들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팀전 두 번째 매치로 돌아오겠습니다.